안녕하세요, 에르입니다. 오늘은 집에서 누구나 있을 법한 기본템을 가지고 코디를 해볼까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코디는 조금 심심하고 밋밋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코디법일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는 161cm에 74kg고요. 자세한 상세 스펙은 옆에 띄워드릴게요. 자, 첫 번째 옷은요, 여러분. 진짜 기본, 정말 그냥 기본 니트티. 정말 기본 플리츠.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짜잔! 나나나나나나나나 날 좋아한다고. 여러분, 정말 봄 느낌 물씬 나는 그런 청량한 룩인데, 이 플리츠를 보시고, 언니, 그게 무슨 기본이에요? 노노! 라고 하실 수 있어요. 보통은 아이보리나 블랙 많이 구매하시죠. 근데 기본템은 상의를 흰색으로 입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이보리는 조금 매치가 어렵고, 그 다음에 블랙은 너무 심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청바지 같은 색감, 튀는 색깔의 플리츠를 하나 구비를 해놓으시면 여러모로 여기저기 입어두기 좋기 때문에 기본템으로 소개를 드리고요. 자, 또 이 색깔로 제가 코디한 이유가 있죠. 청자켓을 입어주려고 그런 거였습니다. 큰 그림, 큰 그림. 청자켓이랑 같이 코디를 해주면 그냥 기본템이어버린다. 그죠? 그리고 기본템은 되게 포인트가 중요해요, 여러분. 짜잔! 여러분, 신발이 진짜 신의 한 수예요. 왠지 아세요? 이건 이제 발레리나 슈즈 같은 로퍼인데요. 되게 편해요. 그리고 여름에도 신기 좋은 그런 느낌이에요. 안에가 라탄 소재같이 안에도 되어 있어서 땀이 좀 별로 안 찰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신발입니다. 일단 신발로 밑에 포인트를 줬기 때문에 다른 액세서리는 무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귀걸이랑 이제 여기 핀으로 무난하게 작은 포인트를 줬고요. 그 다음에 가방은 요즘 요런 에코백 유행이잖아요. 멜 수 있는 거. 옆에다 이렇게 살짝 걸쳐주고, 그 다음에 소매를 살짝 걷어서 이렇게 흰색 니트를 보여줄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면은 후안구 데일리 기본템 완성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좋아하는 코디를 보여드릴 거예요. 짜잔! 약간 꿈속을 헤맬 것 같은 룩이에요. 뭔지 아시죠, 여러분? 근데 이런 셔츠 원피스 진짜 기본으로 하나 있으면은 그냥 니트에도 찰떡, 뭐 니트 조끼에도 찰떡, 가디건에도 찰떡, 그냥 다 찰떡이거든요? 저는 이 드레이프와 요 핏이 정말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천도 나쁘지 않고. 제가 각양각색의 니트 조끼를 다 보여드렸지만 블랙 니트 조끼 보여드린 적 없잖아요. 그래서 요거랑 한번 코디를 해볼까 합니다. 기본템은 역시 모나민 거 아시죠? 일단 기본적으로 굉장히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어디든 그냥 훌레훌레 돌아다니실 수도 있고, 그렇다고 너무 격식 떨어지거나 없어 보이지 않는 룩, 그런 룩이 이 셔츠 원피스의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발이랑 구두는요, 완전히 기본. 양말을 신어도 괜찮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요 착장에는 양말 없이 이렇게 깔끔하게 신어주는 게 예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외투를 입어주실 거면 롱원피스는 짧은 것보다 좀 긴 게 더 잘 어울리거든요. 트렌치코트랑 함께 해주시면 돼요. 자, 요렇게 벨트로 허리선 잡아주시고, 액세서리도 그레이로 맞춰줘야 됩니다. 은빛 느낌으로 요렇게. 이제 이렇게 너무 심심한 코디는 액세서리로 포인트를 주시면 완성이에요. 자, 이번 룩은 세 번째 룩입니다. 짠! 여러분, 이런 스트라이프 셔츠 다 유행할 때 하나씩 샀죠? 옷장에 다 처박혀 있을 거예요. 제 말 맞죠? 있다고 말해. 바지는 이런 요매한 톤의 컬러 되게 좋아하는데, 부츠컷에 당연히 밴딩 바지고요. 이런 그레이톤 청바지도 연청, 중청, 진청만 입는 여러분들에게 하나쯤 있으면 좋을 기본템이에요. 약간 사람을 무드 있어 보이게 만들어주거든요. 이런 스트라이프 셔츠에다가 받쳐 입기 아주 좋은 조합입니다. 일단 신발은 이렇게 기본 무지 컨버스와 신어줬고요. 가디건! 이 가디건 되게 잘 어울리겠죠? 이렇게 딱 걸치기만 해도 느낌 완전 달라지죠? 제가 기본템에도 약간 포인트가 나름대로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보시면은 소매가 좀 넓죠? 입으시면은 느낌이 달라요. 와이드한 소매 때문에 너무 답답해 보이지도 않으면서 약간 이 소매가 포인트가 돼서 꾸안꾸 기본템 룩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귀걸이는 링 귀걸이로 탈바꿈 해줬고요. 제가 말했죠? 블루 앤 그레이, 네이비에도 그레이예요, 여러분. 손은톤 맞춰서 이렇게 그냥 이지한 가방 하나 이렇게 들어주시면 완전 기본템으로 꾸몄지만 포인트가 나름대로 살아있는 그런 이지한 기본 룩이 완성이 됩니다. 자, 네 번째 룩은 얼스룩이 정석입니다. 짠! 데일리룩 입을 때 그리고 봄룩 입을 때 하얀 바지 쇼핑몰에서 진짜 많이 입잖아요. 이런 바지 고르실 때는 무조건 밴딩인 걸로 고르셔야 되고요. 좀 스판기가 있는 걸로 고르시되 너무 스판기 있어서 또 막 울퉁불퉁하게 보여주면 안 돼서 좀 이렇게 적당한 텐션이 있는 그런 바지를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스키니진보다는 이렇게 부츠컷을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너무 딱 달라붙는 바지를 입으면 또 굴곡이 다 보이는 게 백바지이기 때문에 안 예뻐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형태의 바지를 좀 추천드리고 이 위에 정말 이제 기본 베이지색 니트 정말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니트랑 입어줘도 완전히 좀 분위기 있고 무드 있는 얼스 기본 룩이 완성이 되죠. 자, 이렇게 이런 플랫슈즈도 다 있죠, 여러분? 없으시면 하나 사세요. 근데 이 플랫슈즈는 저는 앞에가 약간 좀 특이해서 좋아해요. 입체감 있고 부분이. 여기에다가 정말 이런 트렌치코트는 진짜 없으면은 반성해야 돼. 반성하세요, 여러분. 벽 보고 반성하세요. 이렇게 입어주시면 정말 기본 무난하면서도 또 바지가 흰색이라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이거 각 봐주세요, 여러분. 이 팬츠와 이 트렌치코트의 각. 가방은 솔직히 진짜 너무 무난해서 그냥 아무거나 다 들어주셔도 베이지 톤이기만 하면 잘 어울릴 텐데 저는 조금 더 캐주얼한 느낌을 주고 싶어서 이 캉골 에코백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귀걸이도 골드로 바꿔줬어요. 베이지랑 맞춰서. 자, 이번에 다섯 번째는 정말 기본으로 있으면 좋은 기본 정장 투피스 룩을 보여드릴게요. 짠! 일단 이 정장 슬랙스 진짜 다리 길어 보이고 엄청 편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꼭 추천드리고 싶고 싼 티 안 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뭐 면접 룩, 하객 룩, 뭐 아무 때나 입기 좋은 그런 슬랙스입니다. 근데 위에는 아무거나 입으시면 돼요. 그냥 흰 티 집에 있는 거 아무거나. 저는 부인에게 약간 시스루 골지 그런 니트를 입어줬는데요. 자켓도 굉장히 고급져요. 세트로 입어주시면은 되게 예뻐요. 이렇게 자켓도 핏이 되게 좋죠, 여러분. 예쁘게 떨어지고 되게 좀 원단도 너무 가볍지 않은 원단이라서 라인 같은 거나 그런 것도 고급져 보이는 그런 느낌. 그리고 이렇게 잠가주실 때는 원버튼 상의로 이렇게 딱 잠가주시면 또 슬림해 보이죠? 짠! 이렇게. 이 굿도 진짜 편하거든요, 여러분. 굿도 되게 적당하고 그리고 앞에가 저는 이렇게 스퀘어 형태를 선호하는데 발볼이 넓으신 분들은 스틸레토보다 이런 스퀘어 형태가 덜 아프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금 너무 블랙이잖아요. 그래서 가방은 조금 더 어두운 다크 그레이로 포인트를 좀 줬어요. 귀걸이는 정말 작은 진주 귀걸이로 심플하게 딱. 만약에 정말 슬랙스랑 이런 거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바지 있죠. 이런 통넓은 그냥 기본 블랙 바지랑 입어주시면 느낌이 달라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지 핏은 자켓 벗고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 와이드 자켓. 그래서 너무 슬랙스의 자켓은 좀 부담스럽다. 그치만 좀 격식은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도 한번 입어보세요. 자, 여섯 번째 룩은 집에 누구나 가지고 있는 체크 셔츠를 활용한 룩입니다. 짠! 흰티도 집에 많이들 있으시겠지만 또 기본템으로 이런 핏을 추천드리고 싶어서 제가 또 입어봤어요. 보시면 어깨선이 여기 밑에까지 내려와가지고 되게 낙낙한 사이즈여서 이거 하나 단독으로도 입으시면 여기까지 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 뭐 레깅스 입으셔도 좋고 그냥 기본 청바지 빼고 입으셔도 좋고 저처럼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입어주셔도 좋아요. 이런 크림색 바지는 진짜 아무데나 받쳐입기 너무 좋은 기본템이고 이 뒤에 밴딩인데 진짜
팩트 진짜 편해요. 엄청 잘 늘어나는 밴딩 재질이어서 되게 활동성도 좋고 보시면은 엄청 편하니까 이런 크림색 팬츠와 이런 흰색 셔츠 하나쯤 있으시면 너무 장만하기 좋고요. 또 포인트를 주어야죠. 그래서 집에 있는 체크 셔츠 같은 계열이기 때문에 베이지 톤이랑 되게 무난하게 잘 어울리죠? 살짝 롤업해서 양말이랑 이제 신발을 더 보여주면 조금 더 길어 보이는 그런 느낌. 윤기고리 이것도 기본템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 하나 있으면 모든 캐주얼에 완벽하게 잘 어울리거든요. 살짝 페미닌함 한 스푼 추가. 너무 이제 캐주얼한 룩이었다면 이런 거 한 스푼 얹어주는 거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하이웨스트에 체크셔츠 입었을 때 또 약간 좀 나름대로 예뻐 보일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해주시면 약간 크롭 느낌 나면서 더 개구쟁이 느낌이 가미되거든요. 좀 얌전한 가방 말고 이렇게 캐주얼한 에코백으로 바꿔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일곱 번째 룩은요, 집에 정말 누구나 있는 회색 맨투맨을 이용한 룩입니다. 짠! 이런 맨투맨은 집에 하나쯤 다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조금 더 어깨선이 밑에까지 내려와서 여기가 약간 둥글게 표현되는 퍼프 소매의 맨투맨을 골랐거든요. 이런 형태의 맨투맨, 귀여워 보이고 날씬해 보인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리고 안에는요 그냥 이제 치마인 것처럼 보이지만 원피스예요. 위에다가 이제 비스티처럼 입으셔도 되지만 오늘은 기본템을 이제 보여드리는 룩이기 때문에 맨투맨에 이렇게 같이 입어주시면 마치 플리츠 스커트 같은 두벌의 효과의 느낌을 낼 수가 있어요. 이 코디에서도 포인트는 신발로 줬어요. 발렌시아가 때문에 이런 디자인 많이 나오잖아요. 그냥 검은색 신발은 또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변형된 흰색 삭스 슈즈로 한번 신어줘봤습니다. 밋밋한 이 맨투맨에 포인트가 딱 되면서 귀엽죠? 여기다가는 이렇게 진주 핀을 하나 꽂아줬어요. 귀걸이도 파워 심플하게 그냥 진주링. 정말 나들이 가기도 좋고 그냥 돌아다니기도 좋고 심플하고 무난한 기본템이에요. 마지막 룩은 제가 이제 또 치마 룩을 안 보여드린 것 같아서 기본 치마 룩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짠! 이런 하늘색 셔츠도 집에 하나쯤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머메이드 스커트는 하나쯤 소장을 해주셔도 좋아요. 색깔은 뭐 상관없어요. 이렇게 튤립같이 밑에가 이렇게 찰랑찰랑 퍼지는 게 되게 예쁘거든요. 그래서 꾸안꾸 이런 느낌을 내고 싶다 하시면은 이런 스커트 되게 추천드리고 여기다가는 이렇게 네이비 트렌치 코트를 입어줄 거예요. 자, 이렇게 트렌치 코트, 남색 트렌치 코트 입어줬고요. 여기다가 이제 신발이랑 살짝 연베이지 색깔의 구두랑 이제 가방을 맞춰서 포인트를 줬어요. 되게 기본템 무난하지만 조금 그래도 내가 신경 쓰고 싶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자리에 다 어울리는 그런 템이고요.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8벌의 기본템 룩을 보여드렸어요. 지금 보여드린 룩들은 다 질도 괜찮고 핏도 괜찮은 친구들이라서 여러분들이 구매하셔서 여기저기 코디하기 좋을 것들로 제가 구성을 해봤고요. 그리고 여기 나온 제가 소개해드린 기본템들끼리 돌려 입으셔도 괜찮아요. 다른 기본템들은 다 집에 있으실 것 같아서 이렇게 기본템에 포인트를 줄 수 있는 룩으로 한번 도전을 해보시려고 이 플리츠를 한 분을 선정해서 보내드릴까 해요. 방법은 더보기란 참고해주세요. 그럼 여러분, 오늘도 평범한 옷들로도 나를 사랑할 수 있는 법을 배우시는 하루였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